안녕하세요. 제주특집 프로그램 고랑몰라 서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제주어 배워보면서 우리 제주어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어나기 시작하자마자 잠시. 오늘 어르신이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 어제 저 씻게 해놔무나 이거. 아이고, 이제 씻기 끝난 게 설거지도 안 하신데 하루만 그냥 자꾸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간 그냥 그냥 먼지장 먼지. 무시. 그 진짜 아이고 조용 없어게 많이 피곤하셨군요. 네. 자, 오늘 어떤 걸 배워볼까요? 그저 오늘은 우리가 그 제주도 말을 좀 재미나게 배워보기 위해서 말이죠. 노래를 배운 노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제 이걸 외워집니다. 아이고 노래. 좋다 이거. 노래 중에도 그저 갑돌이와 갑순이. 아이고.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압니까? 알죠. 아하. 네네. 그 태어나기도 전이 나온 노래.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노래지만 예.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돌이와 갑순이 좋다.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해고나니 문이역이오고 저 현철이만 나아감시네. 아이고 현철이 참 아이고 대단해나. 옛날에 현철과 벌떼들이 나와서 원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룹 사운드 벌떼들 곧 나왔죠. 이 나오는 이 가사들을 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옛날 어느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서로 좋아하면서도 좋다고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 이걸 예. 이제 우리 제주 버전으로 하면 어느 모을에 갑돌이하고 갑순이 하고 살아나신디 둘이는 서로 좋아하멍도 좋아했젠 말을 곧지 못하여 살아십주. 좋다. 하, 그러던 어느 날 이 갑순이가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됐고 그때서야 이제 갑돌이는 달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경은한 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가불게 되난 그제서 갑돌인 저 덜을 보멍 엉엉엉엉엉 울었쭈. 그래가지고 이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갑돌이도 이제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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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서 또 갑순이 아이고. 마음에도 갑돌이 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운명이다.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갑돌이도 부위가 됐사전 옷꽃 장계 가문한 갑순이도 정지해서 얼마나 울었을까게 갑순이 무심해도 갑돌이뿐이었지만은 어떤 걸 거라 팔째대로 사는 거죠 저들지 마랑이. 아까 갑돌이가 이제 부위가 됐사전 부위가 됐사졌다. 예. 뭔가 느낌이 오긴 오는데요. 이게 됐사졌다. 부위가 수북이이신 부위가 됐사졌다는 건 아주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뜻이고. 부위통이 터졌다. 부위가 용심 조것들을 갖죠. 이런 말도 합니다. 예. 그러면 부위가 되싸졌다 할 때 화가 많이 났다라는 뜻이고 아까 옷꽃 장계 가분한 옷꽃은 뭐예요? 옷꽃. 옷꽃 장계 가분한. 옷꽃. 예. 그 말 그대로. 옷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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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꽃 장계 장계 가분한. 갑작스레. 아, 갑작스레. 아, 장계 가분한. 예, 영어로 에싸드니. 선생님. 할망 유세 어떤 영어를 하여. 하이 노인 대학 댕기네. 어제 뭐, 동의어로 at last. 어디 저 파타야요 어디 없으신 막 할망 어디 댕겨 왕겨만. 아, 네. 갑자기 가버린 게 옷고 가버렸다. 아, 아까, 그렇군요. 네. 네. 아까, 자, 그러면 혹시 두 분은요 네. 갑돌이 갑순이 같은 첫사랑이나 혹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에, 우리 시절에는 단연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엄마? 맥기라 맥기라. 아, 우리가 중매로 결혼하고 했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또 거짓말 또 이제. 무상석이. 그 저 영숙이 저 어멍하고 편지 주고받으면 그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온갖 편지가 아니고 그 당시 나한테 뭘 영 물어봐주나 나가 그걸 말로 고로 만드는 이제 손으로 써서 아이고 이놈의 거짓말 아, 거짓말 제가 괜한 걸 여쭤봤나 봐요. 그 영수 형만 그 무사하게 그 그다음 꽃다발 호랑몰라 써봐사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제주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1970년대 그냥 사람들로만 어디 세계년대 다 되는 느낌 뭘 세계년대 이거 넌 우측을 하지도 죽었어.